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옆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철로 올라고 그때 전철이 상당히 오래 버스 한 번 타니까 장지동에 버스 한 번 타니까 우리가 28분 만에 여기 도착하고 네. 이제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요거는 전 옛날에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애들이 이 여기 보시면 오늘 상품 중에 안경, 네? 달러 안경, 그리고 여기 또 해바라기 안경, 다음에 뱅뱅이 안경. 근데 애들한테 애들이 어느 날부터 노래방 가서 지올 부르면 되게 밀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그래? 니네들 요러고 살아? 그러면 내가 생방송으로 찍어줄게. 10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만 찍는 거니까 열심히 쓰지 마시고 제가 혹시 잘리면 카트 NG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세월의 경력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여유가 좀 생기시나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실까요? 어떠신가요? 힘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답해 주셨는데 여기 상품 하나 골라주세요. 여기 우리 워크스루 코로나 수칙을 위해서 골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 저 책도 거기 책이 좀 있는데 책 소개를 세 권을 준비했어요. 좀 종교 여러분인데 부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쉬는 시간 없이 딱 70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딱 두 권만 수배할게요. 명함 뒤편에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 원래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이 보다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원서입니다. 근데 현장 교사 연습 무척 많이 하신 교장 선생님이셔요. 혁신적인 교장 선생님이죠. 이분이 이 책을 미국에서 파트 교사들이 우리 이런 책도 만들어가려고 해서 나중에 나온 책이 원조가 있는데 교장님보다도 이제 훌륭한 부장은 무엇이다. 로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 훌륭한 부모는 또 무엇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첫 선택하시고 요거는 학부모 상담 119 어려운 이론적인 얘기 아니고 제가 직접 한 거예요. 학부모랑 요즘 어머니들이 어느 날 제가 학부모 상담을 했는데 녹음 도중에 갑자기 음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대목에서 뚝뚝 소리 기계음이 들려요. 그래서 아 이분이 내 대화 내용을 녹음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사자의 이야기 녹음은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제3자의 유통시키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쪽에 녹음하길래 나도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요즘에는 녹음한 파일을 텍스트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책 많이 만들어서 저기 학부모 상담 책 나왔어요.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이고 뭐 이래야 한다 하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서 쓰시면 돼요. 골라서 그리고 명함에 이제 여기 명함 받으셨죠? 거기서 맨 위에 있는 KT21 요건 별표 5개. 예, 저는 송영호는 잊어버려도 이 카페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카페 이름이 뭘까요? KT21 먼저 찾는 분께 상품 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돌이시죠. 아 그거 그런 뜻이 아니고 아, KT21이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퀴즈를 냈었어요. 그래서 상품 받아가세요. 코리아 이글리시 티처. 네, 제가 영어과니까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어교사. 괜히 호대장이라고 상품 받아가세요. 네. 네, 받아가세요. 근데 카페 이름이 네이버의 돌봄치유교실이에요. 맞아요. 돌봄치유교실. 제가 처음에
참여소통 교육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예 선생님의 접근을 거부하는 애들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은 훈육이 뇌로 훈육하는 게 아니라 잠수리로 훈육하는 게 아니라 돌봄과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카페 이름을 무슨 교실?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특히 정영력 선생님들 교실 안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 그냥 도난 이렇게 검색하지. 난 우리 반 왜 이렇게 지각이 많아? 신규 선생님들, 그건 베테랑 선생님들도 이 노하우가 없으면 참 머리 아픈 사람들인데 그 지각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감문 밑에다가 이건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소감문 밑에다가 이제 선생님 전화번호 혹은 아이디 모르시는 분은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선생님 전화 말고 과보 적어주시면 제가 등록하고 동선 중 그 카페 단톡방을 하고 앞으로 계속 AS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냥 학부모한테 교권 침해가 발생했어. 근데 이걸 교장 교감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넘어갔으면 하시는 눈치야. 근데 당사자는 막 가슴이 너무 힘들어. 그럼 만약 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오늘도 상담을 했어요. 일단 정의서를 그 교육청 서실에 맞게 다 작성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생활지도 부장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든지 안 열든지는 둘째입니다. 중요한 건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 부장님한테 갔다 말이죠. 그럼 나중에 그 사실 자체가 번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법으로 진행됐을 때 이렇게 또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치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대체로 좀 마음이 열려서 그냥 해줘. 그럼 그걸로 근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제가 지금 참여하고 혹은 운영하는 단톡방이 240개 정도 돼요. 12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도에 또 지금 학교 전체 흐름을, 우리나라 학교 전체의 흐름을 제가 매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그 고민 적어주세요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조금이 하고 사네? 그런 느낌이 드시겠네.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건 전국적인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 동수원 선생님들도 가장 많은 일본 상품 뱅뱅이 안경 요거는 이제 애들 이렇게 라이브 수업할 때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제가 야 모자이크 처리 선생님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걸 좀 때우자. 그래서 요게 시트 상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선생님이 학교 규칙이나 선생님의 지시에 70점 동선 선생님께서 교칙을 잘 안 지켜. 이것이 고민입니다. 2위가 무기력. 무기력한 학생들께서 50%에 가까운 선생님께서 이런 일반성. 그러니까 실제로 사안을 일으켰을 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존감이나 학생들. 제가 교문에 들어올 때 보니까 애들이 많이 케어를 받는 애들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35년째 애들 학교를 돌아다니니까 얼굴만 쳐 보면 제가 느낌이 얘네들 어, 근데 좀 과잉 보호받는 느낌? 저희가 그,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사실 혁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학교 간 갈등,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 너무 입장 차이가 큰데. 근데 교사 에너지 소진. 불표 없이 묵묵히라는 사람이 일 몰아주는 일은 모르는 거 관계의 피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거 이게 축신스럽게 빵프로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규칙이나 요거를 지금 교총에서는 교원 지휘법을 좀 강화시켜라 교권 침해가 많으니까 근데 실은 지금 현재의 초중등 교육법에도 징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징계라고 안 쓰죠. 뭐라고 써요? 선도라. 사실 선도라고 쓰고 우리는 내용은 뭐라고 봐? 읽기는 징계라고 네. 네. 이 우리나라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느껴보면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잘 모르셔. 교사 지시를 어겼어요. 교사 지시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어떤 징계가 어떤 징계까지 가능한가요? 동선 중에. 네. 아, 이거 나눠드리고 파일? 파일을 나눠드리잖아. 아, 네. 요거를 교사 지도에 부응한 학생은 교사봉사나 사회봉사. 이게 동선 중에 규정.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상습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수업을 거부한 땡땡이 친 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근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요청해 보시는 분 저희 학교에 사례가 없습니다. 아, 이런 아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네, 그런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없죠. 예. 왜 안 하십니까? 지금 고민이 선생님들 고민이 70%의 선생님이 고민을 뭐라고 보셨어요? 선생님 지시 불이하나 하시는 지도한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우선 뭐해? 규정 자체를 모르죠. 제가 면목고등학교 생활지도병을 하면서 저도 똑같은 거 아니 애들이 이게 다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정말 그 질문에도 낯설어요. 똥통이라고 학교가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애들은 더군다나 모르고 있으나만한 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장님께 선도 규정을 보내주십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한글 파일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를 근데 제목이 중요해. 동료 학습권 침해. 이걸 교권 침해라고 그러지? 맞아. 그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요. 교권을 심지어는 학부모들조차도 교권은 그럼 당신만 인권 있고 우리에는 인권 어떻게 학생 인권과 대립되는 게 있냐고 잘못 이해해요. 교권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용 학습권 침해. 요즘은 교육부에서도 교권 침해라는 말 잘 안 써요. 뭐라 그래? 모보호. 교육활동 보호라. 제가 집요하게, 아, 제발 그만 좀 쓰지 마, 교권이란 말. 괜히 반발이 일으킨다. 그래서 교실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어디라고? 요 자리에. 교실마다 요 자리에 붙이고, 또 저 뒤에 거울 옆에 코팅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그러면 안 되지. 다 그, 교통법도 바꾸면 계도기간이잖아. 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 아무개야, 아이들 수업을 방해했네. 방해한 학생은 어디까지야? 노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까지. 전광도 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 양식에다가 그냥 한번 경고했는데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그러고 그냥 선동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생활지도 그 선생님들 몸살 나겠죠? 이거 징계하다가 하루 가서 다 가. 그지? 그래서 징계는 제가 여기 선도 처분을 좀 아주 업무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봤어요. 교내 봉사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생중계 하면서 보니까 교내 봉사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네. 쫓아다니면서 감독할래니 그게 더 일이야. 지금 잘못됐네. 그래서 제가 교내 봉사의 개념을 새롭게 하자. 교내 봉사란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한 봉사다. 사회봉사는 사회에서 꼭 해야 돼? 집에서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봉사의 대상이 누구면 돼? 사회이면 돼. 그렇게 해서 절차로 아주 단순하게 사회봉사 전일제로 맡아줄 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방과후에서 해오나. 근데 만약에 안 해오면 어떻게? 안 해오면 우리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게 별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는 생활지도 절차에 대해서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선도 절차의 혁신. 아, 그리고 이 동료학습권 요거를 붙여놨더니 좀 심한 반 애들은 선생님, 우리도 신고해도 돼요. 막 수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1번 질문 넘어. 2번 무기력한 학생들을 위한 동기부여 도와. 여기 링크가 무기력한 뭐? 근데 수업을 안 하는 애들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런 걸 주로 할 때는 시험 감독할 때만 시험 감독할 때 멍 때리게 되잖아요. 사유하는 시간. 어떤 경우에 애들이 무기력을 가장하느냐.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렸어. 두 번째, 어려워.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학 좀 되면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 보시기에 이게 평범한 뇌를 가진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있어요. 세 번째는 무기력을 가장하는 이유. 아, 졸려. 이제 요즘에 이제 한나 돌기 같은 게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유튜버 얘네들은 진짜 밤새면서 뭘 해? 그리고 학교 나오면 뭐 하셔야 돼? 주무셔야 돼. 피로 회복하셔야 돼. 의외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좀 쉽습니다. 그 저는 이런 애들을 수업에 끌어들이고 또 얘네들은 자거나 눈 뜨면 떠들어. 근데 이런 애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교실에서 노트북을 여기다 놓고 거기 조합해 앉힙니다. 백발백중. 왜냐면 쟤네들은 이미 컴퓨터 중독이 또 애들 관심 받고 싶어.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차분해져. 그리고 친구들이 관심을 다 받잖아. 그래서 그 반의 꾸러기 넘버원은 여기다 앉히시면 딱 좋아. 그래서 굳이 저는 교탁이 있죠? 교탁이 있으면 여기다가 책상을 여기다 놔. 그리고 노트북을 여기다 놔. 그럼 얘들 한 시간 내내 행복해. 왜냐면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저격당해. 영랑 쾌활 하나? 뭐하다? 준비 산 만나. 네 번째, 귀찮아, 우울한 아이들. 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매주. 자, 준비하시고. 봐보세요. 하나, 둘, 몇이 있다? 찍어도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매주 자살률. 이 몇 년 전에 한 번 딱 했어요. 지금 부동산 1위에요. 어? 진짜? 모르셨어요? 아, 지금. 왜 그렇게 힘드냐면, 우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우울한 거예요. 아니, 요즘 무슨, 전 TV를 벌써 TV 끊은 지가 한 18년 됩니다.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컴퓨터, TV를 켜지라. 그런데도 시끄러워. 무슨 나라에도 시끄러워. 잠시 편할 날이 없어. 왜 그래? 우울한. 그럼 뭐 엄마만 뭐 엄마들도 안 아빠들만 우울해? 애들도 다 우울하지? 애들 우울하지. 우리 교사의 역할은 어때? 날이 갈수록 혁신이 필요한 건 받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돌봄과 치유가 이제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한 번이죠. 6번, 방과후를 준비하는 아이들. 방과후에 중학교 1학년짜리다. 컴퓨터 중독이기도 하지만 애가 제가 영어 교과실에 가더니 종치기 전에 들어와서 자는데 그냥 퍼두고 팍 퍼져 자려가지고 좀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잠을 열심히 자는지 여학생을 제가 깨울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여학생, 남성이 여학생 깨우다가 지난번 고소당했잖아요. 성추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어떡하면. 제가 이 아이를 깨우는 무기를 장만했어요. 자녀의 귀에다가 근데 재밌는 거 눈 뜨기 전에 웃고 있어. 애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산도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게 된게 바로 그 여학생
보러 상가시켜. 15,000원이나 못 드려. 사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잠을 자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이걸로 그냥 깨우긴 깨워.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저도 사실은 아프리카 TV의 BJ예요. BJ 또 뭐야 방송 자키야? 방송 자키 뭐 하는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아시나요? 세련되셨네. 그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건축물, 블럭을. 아프리카 TV 천등 안에 들어. 그래서 뽑아라. 그래, 그러면. 이럴 때, 얘는 무기력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제가, 야, 너 그럼 블럭으로 영화단을 표현해 볼래? 그 얘가, 바빠서 힘든데. 그랬더니 그 바쁜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 50개쯤 잘 만들어줬어. 어머 사이에 건축.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 선생님 저 이번에 평균 30점 올랐어요. 평균. 그 전에 하반이었고요. 1학년 전체에서 꼴찌했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무기력한 거야. 무기력한 애는 있다 없다. 엄밀하게 말해서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무지가 있는 거죠. 다만 무기력을 가장 어떨 때 애들이 무기력을 가장하냐? 제가 이거 스크래치 페이퍼 막대 준비 만들어보세요. 뭐. 여기다가 제가 저는 하반 영화 하반 수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반은 C반 케어와 큐어가 필요한 반이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잘 매기고 제가 얘네들 하반에 가장 공부 안 되는 애들이 발달하는 게 손 촉각이 가장 공부 안 되는 그래서 스티커 뭐 이런 거 그러면 얘네들이 눈이 반짝반짝해 잠을 안 자 여기다 뭘 여기 용인 문정중학교 이선 선생님은 마이 모토 나의 좌우명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로 수업을 하셨다고 이게 또 하반 애들 중에서도 극하반 얘네들이 이거 어마어마하죠. 여기다 낱말 워드 서치 같은 것도 그냥 여기다 지네들이 직접 쓰게 하고 교과서 있는 단어 여기다 내가 가로 세로 막 대각선 이렇게 만들어 막 그럼 이거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옆에 나와서 어떤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지 파리채 가지고 무슨 단어 얘기하고 이렇게 파리채 게임하고 거꾸로 교실에서 저는 레이저 포인트 갖다가 먼저 찌르기 하고 쓰니 축구부 한 아이가 여학생이 선생님 그거 아세요? 아무리 영어 시간에만 눈 뜨고 있어요. 우리 처가 중에 축구부가 있거든. 근데 운동도 빡시게 하지만 얘가 그런 뼈 그런 건 졸려 자는 게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골라서 한다. 오늘 선생님들이 저에게 수업 연수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무기력해서 자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골라서 한다는 얘기야? 그럼요. 얘네 사람의 대학을 잡아놓으면 또 어떤 시간에 나.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혼잣말처럼 초성피 지읒지읒치읒 이렇게 말해. 한 여학생이 어떤 시간에 시간표를 아침에 와서 우리가 보고서 오늘은 1교시, 4교시, 6교시 잔다. 첫 글자 알려드릴까요? 진. 진. 못 들어보셨구나. 진. 어, 정답. 진지초. 상품 가져가서 이거 왜 안 팔리지? 이거 저 집에 안 가져가. 가져가세요. 가방 묶어 봐. 집에 살 때는 가볍게 가져가. 빨리 가져가세요. 이따가? 오케이. 끝내야지. 진지충. 진지충.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가장 싫은 게 진지충. 심지어 엄마한테도 그런다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정색해? 그리고 얘 진지충이야 이 얘기는 같이 못 놀래라는 얘기. 근데 이게 참 가슴이 아파. 우리 조사는 참 진지한 걸 미덕으로 살려고 살아왔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 안경 이런 걸 이렇게 생겼어요? 어? 내가 이런 걸 쓰고 단계 생겼냐고. 이런 거 쓰고 뭐 이거 들고 뭐 지시봉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저를 이러고 지금 어휴 애쓴다. 근데 이게 애들한테 베키더라. 정말 유치한데 꼭 이렇게 되시라는 건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는 가지 마셔라. 가급적이면 기회 있으면 이렇게 살짝 망가져주는 센스. 그 아이 그렇게 수업에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샘플로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지루해서 요즘 애들은 참여가 어려워요. 힘들어. 근데 그 이러한 것의 총체적으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건 본본 아니 본본 아니고 이게 94년도 작품인데요. 네, 중학교 2학년 수업에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한 아이가 정말 걔는 무기력의 대명사. 지금도 기억에 나요. 딴 짓도 안 해요. 40분을 누구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볼펜도 안 들고 그 허공에 비 있는 동작.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있을 수가 있을까? 겁나잖아요. 시비 걸려도 겁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지. 담임선생님, 얘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 1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쿨하게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해. 아, 그랬구나. 근데 우연히 그 아이 연습장 펼쳐진 걸 제가 본 거예요. 만화가 기가 막혀. 그래서 너 만화 좀 그려줄래?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15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파이트로 중간에 지우고 밑줄 치고 그냥 나눠줘 봤지? 세상에!
아니 중학교 이제 얘네들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어. 이거 부르려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저 수업 준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인데 뭐 플래시 카드라는 게 있어. 카드에다 다 엘리펀트 그때 마분지 다 오려가지고 몇백 장 오려서 다 그때 엘리펀트 어쩌고 그 지도 안에는 교사는 있는가 애는 따라 있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만 혼자 읽고 있어. 근데 이걸 다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야 앞으로 단어 빽빽이 깜지 않는다. 대신 그려라. 그려가 그때 뭐 이런 그림이야. 호주 오페라하우스 이 그림이에요. 파도 아니고. 어 이제 놀라시네. 그리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영어 숙제냐? 어디? 아이 선생님들 여기 영어 단어 숨어 있잖아요. 힌트 철 평생 유일한 숙제. 여기 뭐가 숨을 했니? 여기 E부터 X. 익스팅크션 해가지고 멸종이잖아요. 공룡 단어의 핵심. 이게 물론 그때 5점짜리 수행이었는데 애들이 놀라 잡아줘. 미쳤다. 걔네들 실화냐 이러더라고. 이걸 보고서 실화. 아, 비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리면서 학습하는 애들이 있구나. 요즘 시대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어나라 외지 말고 태어나라고 했고 그 덕분에 여기 수원대 미대 수원대 미대에 청소를 제가 무슨 과라 그랬어요? 영어 과라 그랬잖아. 근데 미대 간 녀석이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왜? 제가 이 아이를 엄청 칭찬해줬고 내가 처음에는 뭐 그저 그런 숙제, 뭐 그림판 뭐 이러더니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수행 프로젝트 수행에서 단원의 주제가 남자도 이제 가사 노동하자. 그 육아 애들의 개념을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내가 창작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어때요? 얼굴 표정. 가사에 찌들었죠. 이렇게 그때 계속 배우는 거였죠. 그런 것 때가 로 수행평가.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애들이 열린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기력.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 애들 어느 수준 되면 몰라서 그냥 뭔가 할 수 있어. 대신에 그런 애들이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게. 네가 좀 뭐 삼각뿔, 뭐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그걸 멋지게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아까 네,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우울감 낮은 애들이 걔가 그 아이가 그 과제를 한 이후로 곧 중3 단어까지 전부 다 그려줬대요. 척척이야 척척. 아,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이 낮은 애들 때문에 힘들고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과감하게 이제 떨쳐 일어나자. 무기력한 아이는 있다 없다. 무기력한 아이는 없습니다. 제 수업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귀에다 대고 뭐 했냐 이래. 이제 다양하게 이런 애들은 시각이 열렸고 낮으시는 분들은 뭐가 열렸을까요? 걔네들은 몸이 열린 거예요. 걔네들은 노래로 노래 과학이나 수학도 노래 노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막 설명하지 마시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노래로 만들어 노가 막 그래서 시초 안경 빌려주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보강 일주일 했어요. 팀하고 풍성중학교에서 일주일 코로나 영어선임이 걸려가지고 가서 일주일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갔는지 몰라. 그때 체했어. 진작을 풀고 살자마 갑자기 일주일 동안 긴다. 근데 풍성중학교 애들이 뭐에 갔냐 저 안경에 갔어. 가르쳐주고 노래 불러라 하더니 저항력 가지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풍성중 애들이 좀 차분한 애들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제 영어 시간에만 또 눈 뜨고 있어요 했던 그 애들 기말고사 끝나고 얘네가 제가 2018년 마지막 해에 가르치던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 저 영어 점수 엄청 올랐다요. 얼마 올랐는데 28점이요? 답안에서 28점 맞기도 힘들어요. 28점이 올라가는 고사하고 그게 뭐 이상하다. 어 그래?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그 선생님들, 네이스의 성적 비교라는 탭을 아시나요? 근데 이용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용한 거 보셨어요? 전에 담임할 때 그 아이들 그동안 성적들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아니, 특별히 이용하진 않고요. 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오늘 탭을 댄들 선생님들 오늘 지금 끝나고 퇴근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적 비교 탭에 플러스 1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플러스 1. 그러면 지난번 지필 평가보다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반대로 쫙 나와요. 그거 엄청 소중한 거예요. 1점이라도 오른 애들. 저는 그렇게 해서 성적 향상 상을 줬어요. 제 이름으로. 상장 양식 있잖아, 공부하고. 영어 교사 송영호의 인 직인까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직인은 없고 그냥 빨간색 프린트로 한글 편한 영어 교사 송영호의 인 아홉 글자면 되잖아요. 검색했더니 제가 하반할 때 18명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17명이 성적이 오고 18중에 17명 하반 애들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훨씬 더 어려웠다는 뜻이지. 얘네들이 뭐 때문에? 스타일.
송성민님 수업 대스타입니다. 얘네들 열광해. 남자애들은 다 가능수인데 여자애들은 그냥 생 얼룩. 그건 뭐 때문에? 무엇이 행복했다? 자존감이 생긴 거야. 얼른 뭐 때? 페이스북 나가면 어때? 이런 거. 어? 네. 바로 스타일. 지금 제가 스타일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청각은 우리 교사들이 가장 잘하는 청각이에요. 두 번째, 스크래치 페이퍼, 뭐, 촉각,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시각, 또 온몸으로 하는 신체, 네 가지 스타일. 그래서 이게 선생님 스타일에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쉽게 좀 노성비를 좀 높이자. 노력을 조금 하고 성취를 많이 하시려면 18명 중에 17, 한 학년 전체에서 17명 하반 애들만 성적이 올랐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성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 번의 질문이고요. 여기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지도 제가 학부모하고 이제 상담을 한다. 이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2학년까지 해서 3월 첫날. 교감 선생님께서 종 선생 면담은 좀 교감 선생님께서 왜 지금 내려갔어 교감 선생님 마무리 아시지? 마무리 3학년? 예 알죠. 걔 동생이 들어왔어 1학년에. 근데 걔보다 더한 것 같아. 왜요? 담임한테 담임이 이제 첫날 뭐라고 그랬더니 담임이 이게 휴지로만 줬더니 시발 담임 잘못 만났네 이렇게. 근데 그게 나한테 왔어. 그리고 왜요? 담임 바꿔주세요 그랬대. 아니 담임이 네 맘대로 이러는 거냐 그랬대. 시발 그런 것도 못해 다 교감이 이랬대. 와 진짜 나타났다 진이가 우울해 진대형 이제 아버님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통째로 올려야 되죠. 이분하고 주고받은 왜 학부모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이렇게 우울하게 된 데에 아버지도 영향이 있잖아요. 자, 초등 1학년에 모읍니다. 이걸 보내줬어요. 뭘 보내줬을까요? 달력. 애들이 사고치고 일어나는 애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제가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뭘 보내주냐 달력을 보. 달력 파일 있잖아요. 아이와 3학년입니다. 이런 애는 또 제가 그 동아리를 제 그 동아리 꼬셨죠. 놀아줘야 되니까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숲의 청정함을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강의한 영상입니다. 아빠의 무엇을? 감정을 잘 전달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조회수 3만이 넘었네요. 누구들끼리 짜면 애들은 정말 순식간에. 누가 짜? 어른들. 아니, 답을 말해. 저 학부모는 자꾸 애하고 짜려고 그래. 아, 엄마한테, 엄마 아버님께서 애하고 짜려고 하는 그 순간 애는 망가집니다. 누가 짜야 돼? 어른끼리 짜야 돼. 코칭을 계속 해주시고 맨날 잠만 자던 애가 어느 날 몸옷을 들고 자서 놀랐더니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 무엇을 들고 자느냐? 우리 반 특기적 같은 꼴찌에서 듣게 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받았어요. 집요하게 교육하고 상담실 전문이 있어요. 내팽개 치소. 근데 제가 교직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노성비 높은 투자가 누구에 대한 투자가? 애들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보는 투자가 학부모에 대한 투자. 제가 전문을 올려놨으니까 해요. 요 주소 부장님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렸어요. 네. 뭐 그 책 제목이 학부모와 뭐가 되는 한편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 시작.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설이 있겠죠. 개인중심, 자기중심적인 학생을 이끌어가기, 요거는, 지금 애들은 외동이나 두동이죠. 얘네들은 남을 배려하는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특히나 외동이. 배려가 또 왜 안 되지? 뭐, 일상적으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기적인 걸 행동할 때 자꾸 지적을 하시면 애들은 디스당한다. 반대로 가야 돼. 이런 아이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딱! 그걸 어디다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 욕은 무리에다 쓰고 칭찬은 여기다 쓰고 다섯 글자. 생활기록. 욕은 모래에다 쓰고 칭찬은 어디다 써줘? 생활기록. 이기적이네. 저희 반에 회장 아이가 작년에 당뇨했던 분이 바로 앞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 원 회장 누구예요? 아무개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리 말씀드릴 걸 걔 회장은 안 되는데 엄청 이기적이에요. 들은 저만 좋겠지만, 근데 진짜로 이기적이야. 근데, 가정환경 보니까 얘 혼자야, 외동딸이야. 똘똘해, 반시 1등하고. 그러니까 애가 언제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책 두 번 조리하는데, 하나 애가 모르고 갔어. 얘하고는 같이 갔대. 그래서 얘가 책상 줄을 맞춰줘. 그때도 딱 걸린 거야. 교사는 이 맛에 그 행동 그거 하나를 제가 딱 생활기록에 바로 입력했어요. 그날을 입력했어요. 아무래도 주변 친구가 한 명 잊어버리고 가서 책상류를 대신 맞추기 굉장히 사소하죠. 그걸 생활기록에 적어주고 바로 또 알려줘야 돼. 씻기 전에 알려줘야 돼. 바로 알려줘. 그 다음날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 상황을 했던 거예요. 내가 완전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는 행동인가 계속 연구를 하더라고. 나중에 정치를 뽑았어요.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보죠. 여기에 한 챕터가 Ability to ignore. Ignore. 못 본 척 하는 솜씨. 리더십에. 지적질을 하는 거, 이거는. 여기 지금 진도 막 나가는 거야. 교사 에너지 소진인데. 에너지 소진, 에너지 소진.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인생에서 시작.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님, 좋아하는 음식 먹고 힘내에 싸우는 것이다. 마크 트윈이 한 말이에요. 오늘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한 날 저녁은 저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 스스로를 대접해요. 오늘 졸업하는 날 선생님들도 자신의 최고의 식사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 습관. 오늘 하여튼 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네, 뻔한 얘기고. 근데 꾸준한 운동 습관. 오늘 제가 조깅을 다시 원래 30년 전에 시작해서 29살 때, 왜냐면 저도 그때 늦장거리여가지고 이불도 안 깨고 출근했어요. 그다가 어느 날 내가 평생 이 직업에 있을 텐데 너무 고단하게 삽니다. 이제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애들이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면 일부러 다 해. 큰애는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건 묘하더라고. 자식은 말로 훈계할 대상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하면 나중에 다. 엄마 아빠가 운동하는데 애들이 안 할 리가 있나. 1번 꾸준한 운동. 가족관에 가서 아니 제가 바빠. 청소. 아 근데 집에 저 로봇 청소기 있으신가요? 로봇 청소기 강추. 나보다 더 똑똑해. 와 막 방 틀고 넘어가고 청소하고 청소 다 끝나니까 자기 자리 가서 차지. 와 충전해. 와 대박. 근데 얘가 나보다 저 더 청소를 잘한다. 가슴 편에 가슴 편에 또 우리 작은 애가 고양이를 분가했다가 어머니가 하도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애들 힘들어서 분가시켰거든요. 다시 다 들어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근데 저렇게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네. 쭉 펴면 애가 90cm야. 그 개를 제가 치워요. 개 똥 오줌은 제가 다 치우고. 이건 퇴임 후에 얘기입니다. 적절한 사례인데 지나친 거라 이거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거라 무시인가? 지나친 거라 보람 보람 너무 찾지 마세요. 딱 6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징징대. 일부러 거리 두셔라. 오늘 SNS하고 좀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제정신이야. 그리고 여섯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최소한 몇 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 다음 마음 상처 치료하는 이거는 우울한 얘기. 우울 얘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생활지도부장 3년 하고 다운됐어.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공무선 병원까지. 생활지도부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저 위로의 박수 좀. 2년까지만 하고 3년부터 3년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나친 거라면 3년 하니까 진짜 다운되더라고.
생활이 좀 그 그때 사, 그 공사 경과 받은 게 신경정신과 받았다. 진단서를 시안하게 때 우울증이라고 뜨지 않고 학교 부적응. 근데 그게 병명인 거예요. 병명 공식 병명의 학교 부적응.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서 학교 못 나오면 저는 아예 학교 부적응으로 진단서 떼어내라. 그럼 집에만 있으면 다 질병 결석을 해줬어요. 요즘 이렇게 못해 애들이 우울한데 뭐 안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10번 힘들 수 없이입니다. 힘들 수 없으시죠. 때문에 허물어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 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식생활을 개선했어. 네, 식생활을 그 집사람이 전혀 부담되지 않게. 각자 우리 네 식구가 각자 밥 챙겨서 먹고 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요즘 얼굴이 이렇게 펴. 옛날에 100이라면 어머니 있을 때 100이라면 지금 1이 돼 있고 스트레스가 이게 좀 어디다 어떻게 그냥 통 이렇게 다섯 개 반찬 이렇게 칸막이 각자 자기 먹을 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가 크잖아. 설거지도 안 커서 쉬해가지고 스윽 탁 넣으면 이게 그것도 과일 항상 과일 사다라고 이건 아주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잘 노는 건데 이 쉬는 거 가지고 되질 않아. 쉬어서 풀릴 스트레스가 아니야. 지금은 애들이 우울이 심하면요 수업을 의식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 행복한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오더라고. 저를 평생 한 명 딱 겪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심리 상태로 이것들은 왜 행복한 거야? 짜증나 죽겠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떠드는 거하고 달라. 기분이 나빠. 하루 종일 우리가 상처받다 집에 간다. 그래서 그냥 쉬면 안 되겠더라 이거지.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놀러 가는 종목 101가지로 올렸어요. 음질산 수동산의 가을 전주의 대한민국 술박물관. 아유 좋았어. 아유. 그러니까 저기 전주의 강의라고 갔는데 전주에 갔는데 강의하러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치잖아. 그러니까 그 대한 선생님한테 전주에 가볼 만한 곳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게 잘 아시거든. 술 박물관. 근데 너무 더 기가 막 기를 다 막혔어. 여기서는 여기서 속 강릉가기 강릉가면 두 시간 안 걸리죠? 두 시간 안 걸려요? 인천의 무의도 제가 당일치기로 갔다 온 길이에요.
지금 상봉역 근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상봉역에 5시 36분 차가 있어. 언제든 그 차를 탈 수 있어. 정말 가서 네, 이게 잘 놀자. 그리고 잘 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교직 평생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율연습 휴직이에요. 자율연습 휴직은 생활지도부장 방에, 이 단톡방의 생활지도부장 방은 1,500명짜리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은 연중 무휴야. 그냥 일요일에 질문을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또 새벽 2시에 답을 올리면 새벽 4시에 답을 올려. 미쳤지, 진짜. 학교 폭파법이야. 그, 제가 그 방에 이제 제가 후배 국회 보좌관이 있었어. 교육법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된다. 선생님들 이러다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율연수 휴직을 그 친구가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요구를 했고, 제가 딱 초안을 잡아서 저한테 보내줘. 형, 이거는 괜찮겠어요? 됐어. 추진하자. 365일 만에 딱 통과가 됐어. 다만 아쉬운 건 이게 무급인 거야. 좀 하다못해 보험료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무급인 거야. 제가 그 무급 휴직을 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보시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프 둘레길 하여간 노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좋아하는 그 이건 혁신할 거라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돼. 자, 방법을 말씀드릴게. 이제 학년 말이 되면 12월 되면 학교 교육계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학교 교육 평가 보통 한 4쪽짜리 되면 맨 끝에 보면 기타, 이게 네이버 박스가 있어. 그때가 그게 멍석인 거야. 그때 말을 해야 돼. 거기다 다 써버리는 거야. 학교 교육. 좀, 일단 아무리 혁신이라고 학생 특별하라도 놓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꼬박꼬박 컴퓨터에 교육에 평가해서 쫙 정리를 해놓으셔. 하다못해 무슨 과학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제 담임이 좀 과도하게 들어갔다. 이런 거 있을 때. 또, 아, 해피는 계약을 왜 월요일에 해? 바보처럼. 어? 월요일에 애들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그 목요일 좀 하면 좋, 얼마나 좋아? 어쨌든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러는데 또 주말이야.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수능 다음날 수업해요? 안 되잖아. 그 수능 감독 의자도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 교육감님들한테 매 4년 전부터 찔렀어. 아, 높이 의자를 좀 하나 놔줘. 지금 작년에 높이 시작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했냐면 말하고 살자야.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모릅니다. 아, 저 이재정 교육감님이 저 패치를 받아주시더라고.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스팸을 보냈어. 사람만 있으면 보내고 수능 감독 그 선생님들 현장 의견을 들었어요. 이재정 교육감님 딱 한 번 답장 올리세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죠. 교육감님들은 뭐 되더라고. 그래서 학교 교육계에서 평가하다가 그걸 다 정리하셔서 또 영국 기획 선생님이 또 너무 바쁘잖아. 그거 정리하려면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영국에서 그거
항목별로 계속 그래야 혁신인데 해마다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없어요. 그거 몇 개 가지고 담으면 해서 다음에 연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 일도 문묵이라는 사람이 몰아주지 말고 학년 말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주 도부장한테 내년에 우리 부서 해체한다 생각하고 N분의 1이 되게 하죠. 생활지도 부장인 저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왜 총괄 기획 이렇게 써놓잖아. 그거 안 되고. 잘못하면 사기가 돼. 그냥 저도 N분의 1 할 테니까 모든 분들 해주세요. 그래서 해고 선생님들이 짬뽕 시키고 빼갈 시키고 자, 토론해 봅시다. 그제서 이제 일 안 하면 롱땡이 부리던 청년들도 할 수 없지 뭐. 왜냐면 딴 데 권행되는데 어쩔 거야. 물론 협박이 없지만. 1분의 1 해서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뒤에서 말하면 무엇이다? 뒷담이야. 앞에서 말하면 무엇이고? 제 앞에서 내년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 너무 입장이 다른 이유는 요거로 마지막을 할게요. 이거는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인데 원단 갈등은 그냥 선생님께서 원단 갈등은 그냥 선생님께서 두 아이의 생명도 괜찮아요. 들어주고 전달만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무슨 법을 해고 섞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반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영어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수행평가는 이렇게 집중이 되고 남은 애들은 좀 늦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애 두 아이가 우당탕 싸웠어. 근데 뭐 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뭐 어깨 빵 하고 뒤통수 화나서 뒤통수 치고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즉시 제가 잘 됐다. 바로 녹음기 꺼내서 녹음한 겁니다. 주머니에 생각했는데 가만히 멍때리고 있다가 근데 넘어질 뻔했어. 자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당황했어. 아까 그때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 보여줄래 한번. 그래 일어났어. 어느 정도 넘어질 뻔했어. 두려워서 그때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믿고 나서 좀 미안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어딜 때렸어? 뒤통수를? 얼굴을 어떻게 때렸어?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얘들이 갈등을 일으킨 게 뭐예요? B는 괜찮이라고 물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그게 사과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근데 이게 담임 선생님이 화해를 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해석하고 들어주고 해석하고 들어주고 이거 맞나요? 반사 뭔지 아시죠? 얘들이 옛날에 욕하면 반사 이거 했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얘기야? 반사 이렇게 한 거예요. 미안을 안 했어요. 미안을 안 했고 회복적서 그의 핵심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꼬였는가? 그거를 내가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네가 밀었어? 어깨로 쳤고 어느 정도로 쳤는? 세게 쳤어? 그러니까 주먹은 아니었지만 넣었을까? 그렇게 어깨로 힘 쳤을 때 주먹이 아니어도 해석해 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을까? 맞아서 어깨에도 붙고 맞았을 때 이거를 해주시면 학교 폭력 확 줄. 네. 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 전혀 컨트롤 되지 않거나 이런 누굴 커져서. 어? 어? 어?
가까우면서 어깨로 붙인 게 아니라 때린 거라는 느낌이 나니? 해석하고. 그래서 아까 저기 서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 상황이었고, 그 상황까지 우리가 바람 본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나 보네. 지금도 흥미롭게 있는 것 같다. 흥미로운 거 있니? 그런 거 없어? 오늘 순간적으로 보는 거야? 그 못 참고 가서 때렸을 때 어땠어? 맞았을 때? 아까 어깨를 기름 어깨빵 이런 거지? 장난으로 밀은 거지? 밀었는데 너무 좋다가 화가 나서 따진 거죠? 어깨빵을 쳤는데 내가 화가 났네? 아프고 하냐고 빠쳤고 그래서 서 있다가 화가 나서 못 참아서 나서 승윤이를 때린 거네. 그치? 여기서 재미있는 게 방청객이 이제 배심원의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보더니 두 똑같네 이렇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마무리로 또 생활지도부장으로 미세를 좀 떨었죠. 선생님이 뭐 피도 안 나고 즉시 너희들이 화해하면 선생님이 심의위원회 안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둘이 나가서 대화하고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야겠다. 무게 딱 잡고 정리가 됐습니다. 회복적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화해 타협, 화해하는 데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부모님들의 애들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화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되긴 되는데 문제의 가장 큰 단점 언제 끝날지 몰라. 그게 아주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저는 어느 부모님 두 분은 이제 제가 화해 조정을 시키는데 아침 11시에 만나서 오후 6시에 끝났어요. 7시간 둘이서 가해와 피해와 나중에 둘둘 바뀌었어. 가해학생 엄마가 피해학생 엄마가 오히려 가해학생 엄마를 밀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나 이 기술만큼은 좀 진짜 필요한 교사로서 그 한편으로 보람이기도 하고 그 저는 한 번은 제가 교실을 이제 지나가는데 좀 그 반 회장 아이하고 대리 부회장인가 그 아주 친한 애들 똘똘한 여학생 둘이서 막 눈물 흘리고 있어. 아 무슨 일이지? 그때 지나가다 마침 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두 시간이 피했다. 아 네, 둘이 좀 힘들어합니다. 손님을 도와도 될까? 그래, 둘이 영어 교과실을 데리고 가서 실컷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러고 교과 선생님한테 허락하고 얘네들 좀 소개 안 된 것 같고 보건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허락을 주십니다. 1시간 40분 걸렸어요. 짜증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둘이 웃고 팔짱 끼고 점심 먹으러 가더라고요. 멋진 그러나 이렇게 사실은 조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해줘도 됐어. 이 세상에서 지금 OECD 가입자 잘 알고 1인 나라를 구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이 끝내야 돼.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거기 저 소감문은 밑에다가 써주시면 소감문에다가 과목하고 조남 밑에 과목과 조남을 좀 써주시면 과목과 조남을 Thank you.
낮점성.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아, 상품 아까 120까지 남은 거 급할 일이 뭐 있나. 가져가세요.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일은 낮점. 손잡수.